흑서의 55 단원이에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오케이, 그래서 Be going to. be going to이고요. 선생님이 비교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오케이, 그래서 I'm going to school은 무슨 뜻이고? 오케이, 그래서 이거 끊을게 하면 이렇게 될 거고요. 밑에 건 무슨 뜻이에요? 얘는 끊을게 하면 이렇게 될 건데, 차이는 be going to 뒤에, 얘부터 먼저 하면 be going to 뒤에 무슨 시? 이세 뜻이 뭐예요? 그래서 be going to 뒤에 하다 시가 오면 이건 가다란 뜻하고 아무 관계가 없고 먹을 예정이다라는 뜻이 됐습니다. 됐습니까? 하지만 이 경우에는 to 뒤에 하다 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무슨 뜻이고? 오케이, 그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 것 같아? 자, 여기 보면 이게 무슨, I'm going이 지금 무슨 뜻이야? 아예 뜻은 생각 안 해도 돼요? I'm going은 무슨 뜻이에요? 나는 가는 중이다 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거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세 가지 중에서 뭐예요? 아, 누가 다 만드, 서희야, 이제 다른 친구들 6학년들은 문장의 세 가지 방법 이거 하면 이제 다 익혔어. 이제 서희도 익힐 시간이 됐어. 이 정도 했으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은 비동사, 하다시, 양념시. 응? 그래서 그 중에 뭐예요? 비동사니까. 그래서 are you going이라고 물어보면 너는 가는 중이니까 되겠지. 그치?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물을까? What are you going to eat? 그럼 what are you going to eat은 무슨 뜻이야? 그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이둘다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 하다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중에 둘다 비동사네요. 오케이, 계속해서 everything. Everything. 자, everything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everything의 뜻이 모든 것인데 이거 안만 길어봤자 가 아니라는 거야. 안만 길어봤자 이시야 이건. 자, 모든 것이라는 표현으로 everything 말고 또 다른 표현 방법이 있는데 all things도 모든 것들이란 뜻이야. 얘는 안만 길어봤자 day가 돼. 왜냐하면 여기에 이거 단수형, 복수형이란 얘기 알지? s 붙였으니까 것들 됐으니까 이건 day지만 이거는 이런 거 없어.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그것이야. 그러면 all things 뒤에 be 동사를 붙인다면 all things is야, all things are야. day니까 day 알고 everything is야, everything are야. Everything 안만 길어봤자 is라고 했잖아요. 뜻은 모든 것들이지만 is입니다. 계속해서 아이스스케이팅? 아이스스케이팅은 이 뜻이고요. 몰라요? 그럼 슬리핑 백. Sleeping bag. 나 이거 몇 번째 하는 건지는 잘 알고 있지?
계속해서 아이스 피싱. 그럼 얼음 낚시 하러 가자는 뭘까? 단어 공부를 아직 제대로 안 해왔네요. 시간이 그렇게 없어요? 있어요? 그럼 Tomorrow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When이죠? Tomorrow. 그러면 Tomorrow가 뜻이 내일이니까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미래죠. 그렇죠? 그래서 Tomorrow가 있는 문장은 양념시 will이 같이 들어있거나 또는 be, going, to 뒤에 무슨시, 하다시. 왜냐하면 내일 할 일은 전부 다 뭐뭐 했었다야, 뭐뭐 한다야, 뭐뭐 할 것이다야. 그래서 tomorrow가 들어있는 문장 속에는 will이라든지 be, going, to 뒤에 하다시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share. 무슨 시예요? 이름. share.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셀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 있을 때는 뭐라고 표현해요? 오케이. 둘 이상 있으면 뭐라 그래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죠. 오, 훨씬 잘했네. 그래. 그 이가 들어간 게 없는. 이가 들어간 게 없어. 아이가 들어간 게 없는. 아이가 들어간 게 없어. 이건 뭐였더라? 푸릇이었지. 푸릇이 아니고 푸릇이트 할 것 같은데. 푸릇됐잖아. 그래 안 그래? 어? 푸릇 할 때 기억나? 푸릇이트 될 것 같은데. 푸릇됐다고. 그래서 여기에 이게 있었잖아.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여섯 개 틀렸었는데 고쳐서 지금 몇 개 틀렸냐면 다시 공부하고 두 개밖에 안 틀리게 되었어. 잘했어. 됐습니까? 수고했습니다. 수목이 그 1대1 하죠? 예. 계속해서 브레이크 패스트. 뭐라고요? 브레이크 패스트. 브렉퍼스트. 스피킹 했어 안 했어? 했어. 브렉퍼스트. 오케이. 브렉퍼스트. 뭐라고? Be made to. Be made to입니까? 아니고요. Too cold. Too cold. Too cold. 시험도 쳤어? 시험 왜 안 쳤어? 스피킹도 하고 시험도 테스트도 해야 되는 거 알잖아. 아, 시험 쳤어요. 어, 몇 점? 89점. 90점 이상 나와야지 숙제 완료한 거라고 했는데. 그치? 뭐라고요 이건? Too cold. Too cold. 계속해서 sound. Sound. 뭔가 확실하게 알고 있질 않다, 거의야. Downstairs가 아니고 downstairs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Downstairs. 아 참. 그러면 downstairs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일까? Where? Where에 대한 대답이에요. Will. 이고요. W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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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rm. 무슨 시예요? Warm. 뭐라고? Then. 들리게 조금만 큰 소리를 해주세요. Then. Then. Will. Well이라고 발 들리는데 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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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nd fun. Sound fun? 아니고요. In the afternoon. In the afternoon이겠지? In the afternoon. In the afternoon. In the afternoon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 When에 대한 대답이죠. 오케이, 수고했습니다.